ZV-1의 연속 촬영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촬영 하이에서는 최대 24프레임, 미디에서는 10프레임, 로우에서는 3프레임의 연속 촬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PG 화질 파인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72매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하다라고 제조사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뭐 이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JPG 최대 화질 기준으로 항상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파인을 통해서 연속 촬영 능력 저하 없이 매스가 몇 매까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잔 정도가 더 추가로 촬영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위쪽에 잔여 매수가 기록 중인 매수가 줄어드는 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약 150매는 넘는 것으로 지금 엮여집니다. 지금 버퍼가 비워지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대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촬영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메뉴라든가 기타 부분, 펑션 기능 다 중간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연속 촬영이 버퍼가 아주 초반에 크게 차여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기본적으로 그 외의 요소들을 확인해 가면서 촬영을 진행할 수가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묶음으로 프리뷰 재생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일단은 잔여 매수가 연속 촬영 속도가 느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몇 매까지 연속 촬영이 가능한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속도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에 따라 버퍼가 비워서 메모리에 저장되는 속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고속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166매가 촬영이 되었고 1매 정도를 제가 더 추가로 촬영했으니까 파인이 172매인데 엑스트라 파인 같은 경우는 165매 정도 전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초당 24프레임이라는 굉장히 높은 연속 촬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지속 능력도 초당 매수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당 매수가 10프레임이나 15프레임 정도로도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지속 촬영 능력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소형의 컴팩트 카메라이면서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버퍼 메모리를 내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메모리에 저장하는 속도 또한 상당히 빠른 기종이 되기 때문에 ZV-1은 영상 촬영에 특화된 기종이지만 연속 촬영 능력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갖춘 기종이 되겠습니다.